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이제 요런 선풍기 그두 종류인데요. 종류가 다르죠, 이거는. 예, 이거는 분명히 아, 오래됐네. 2003년도 거네. 한 20년 됐네, 이거는. 예. 요런 뭐 탁상용 선풍기, 예. 뭐 스큐리티는 아니고 그런 종류인데, 예. 탁상용 선풍기 쪼매난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천장용, 천장에 다는 거죠. 이렇게 천장용 선풍기, 요거는 또몇 년도 끼고 보시죠. 2014년도 끼네. 요거는 2003년도 거고요. 탁상용은 요거는 이제 천장에 다는 거는 벽걸이 선풍기, 요거는 2014년 거네요. 한 8년 됐네요. 예. 그래서 오늘 요두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, 과연 이제 모터 구리가 두 가지를 한번 빼서 어느 것이 이게 작지만은 오래된 것이 강하냐, 좋으냐, 구리가 실하냐, 안 실하냐, 요걸 한번 빼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이거부터 먼저 빠르게 작업해 볼게요.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.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 전체가 플라스틱이고 바깥에. 그나마 이제 저 뭡니까, 벽걸이 선풍기는 그래도 뭐 고철이 좀 나오죠. 철망이 있기 때문에. 이건 철망이 아니고 플라스틱망이죠. 플라스틱망으로 되어 있고요. 예, 오늘 뭐, 빨리 볼게, 두 개니까. 저는 거의 풀어놓은 것 같은데.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 하나 빠지고, 일단은 됐죠.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있죠. 여기 보면은
또 또, 나사가 또 오래 안 쓰면 또 이렇게. 스틱이고요. 빠르게 해볼게요. 과연 2003년도 띠 작지만은 또 구리가 또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하는 구리 체질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. 이거는 뭐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. 네, 정리를 해주면 되고. 그래요. 제가 됐죠? 다 풀어줬는데 여기 빠져있는데 예. 생각보다 적네. 위에 이제, 예, 생각보다는 큰, 뭐, 이렇게, 그건 아닙니다. 이거는 일단 놔두고요. 출출했으니까 이거는 막 나중에 까볼게요. 제가 전부 다 까보고 놔두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잘 보이십니까? 이건 다 플라스틱이 저기 해줘야죠. 이건 뭐
여기에 일단은 나사가 있죠. 그다음에 이것도 나사가 있습니다. 있죠. 응, 나사를 다 찾아야 됩니다. 됐고, 그다음 이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? 이게 그냥 전동 드라이브로 하지 말고, 예,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손을 움직이는 나사로 돌리는 드라이브를 자꾸 사용하십시오. 그러면은, 예, 침 예방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. 건강에 자꾸 쉬운 길만 택하지 마시고요.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것좀 힘들더라도, 그러고 이게 재밌습니다 또. 예. 금방 이렇게 뭐 전동 드라이브로 휙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렇게 손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이것도 재밌습니다. 예,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요게가 지금 요거 풀어야 돼. 요 안에 나사가 있는데 물로 있죠 이렇게.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게 나사 실하네 이거. 뜨거워요? 오, 뭐 뒤에까지 한번 풀어볼게요. 보자, 시간이 촬영 시간이 얼마 안 됐냐 여기까지. 빠르게 또 진행되네요. 이거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눈만 해봤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뭐가 우위돼 있는지, 예,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?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.
줘야 돼. 예, 요 모터에도 구리가 들이죠, 요게. 이런 모터에. 요거는 이제,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사용하는 모터죠, 이게.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그게 필요한 모터가 필요하겠죠. 저기다 뭐 큰, 게큰 모터는 지금 뭡니까? 그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. 네,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이게 나사를 정리하면서 합니다, 이게. 예. 예, 이것도, 예, 그렇게 뭐 실은 구리는 아닙니다, 이게. 예. 일단은, 예. 끝났습니다. 예. 끝났고요. 정리를 해가지고 고리 추출하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. 그래도 적지만은 예.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 예, 작업을 마쳤습니다. 예, 플라스틱은 뭐 따로 지금 분리를 해놨고요. 그렇긴 해. 배거리에는 플라스틱 거의 없고요. 이제 스탠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, 탁상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밑에 바깥에 전부 다
플라스틱도 있고, 요거는 이제, 백거리용은 이제, 플라스틱을 제거하면은 철망, 철망으로 되어 있고요. 망이 이제 철망으로 되어 있느냐, 플라스틱이냐, 그 차이고요. 다음 보시면은 이제, 요거는 이제, 탁상용입니다. 탁상용하고 고리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예. 거의 뭐,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봐도 그렇고, 예. 뭐 어느 것이 우세하다 할 수는 없는데, 크기에 비해서 탁상용이 2003년도 오래됐다 했잖아요, 이게. 2003년도끼. 아무래도, 예, 구리의 중량감은 더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면. 예, 두께라든가, 두께를 보시면은, 예, 아무래도, 강도 있는 이 굵기라든가, 크기에 비해서는, 예, 여기 훨씬 더 많이 간격이 있다. 예, 구리의 회전, 코일 간격 있는 수를 이야기한다면은, 예, 탁상용이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2003년도 끼고, 이거는 2014년도 끼 같습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. 선풍기 같은 게 못하는, 오래될수록 좋다 그랬죠. 그리고 뭐, 다른 거는 전부 다 고철이니까. 그리고 이, 모터가 또 하나 더 있죠, 이게. 회전하는 모터, 회전시키는 모터. 이것도 보면은 크기가, 예, 이쪽이 훨씬 더 크기가 크고요, 이렇게. 예, 아마 뜯어보면 이게 코일 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, 훨씬 월등하다고 봅니다. 예, 그리고 이제, 요거는 이제, 타이머는 지금, 예, 탁상용의 타이머가 있고, 저, 뭡니까, 백거리에는 없었습니다. 이 타이머가 또 있고,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, 이렇게. 타이머 요거 하나 건졌고요. 그 다음에 코일, 예, 저 뭡니까, 전선, 구리 전선 있고,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철입니다. 예, 비교가 되죠, 이렇게. 요렇게 이제, 요런 것도 이제, 모아놓으면 다, 뒷골목과 재산 다 동기됩니다. 예, 모아놓으시면 됩니다. 좀 애처롭게 보이더라도,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자, 오늘도 예,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. 예,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뭐, 예, 가치 있는, 값어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생각마다,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. 예.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가치 있는 예,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